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10월, 이번 항상 연말쯤에 그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수험생의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노심초사를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진짜 참 시험 이번에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뭐 우리 아이가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시험을 좀잘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집안에서 어떤 풍수적으로나 이렇게 좀 봐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험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생기실 거고, 네. 또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이 이제 뭐 6학년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5, 6학년 이렇게 되면 또 중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죠. 뭐 단계별로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또 8월, 9월 되면은 또 국가고시 이런 것도 많고 그러거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이제 풍수 쪽으로 또 하나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아, 이렇게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더욱더 이제 방학하잖아. 네. 더욱더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지. 막 집에 들어와서는 컴퓨터 게임만 팍 하려고 하지. 막 아유, 엄마들이 이런 거 보면 막 미쳐요. 속이 타고 애가 끓어. 공부는 기초가 탄탄해야 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매아신녀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 지나치게 나가서 노는 자녀라면 아이들 책상 있죠? 네. 그거를 좀 북쪽 방향으로 좀 놔주셨으면 오, 좋겠어요. 아이들을 총명하게 키우고 싶다면 아이의 방은 동쪽 방위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여건이 내가 좀안 된다 하실 적에는 잠자는 방향을 동쪽을 좀 바라보게끔 이렇게 하면서 좀 재웠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도 뭐 여건이 안 된다면 남쪽으로 재워도 이제 좀 무난은 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동쪽 하냐면은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뜨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책상과 창문은 서로 마주보게 하지 말아야 돼. 책상과 창문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깥 기운이 안의 기운보다 더 세기 때문에 공부하는 실내 균형이 깨져갖고 지구력을 상실해. 그리고 자녀가 쓰는 침대 있잖아요. 네. 자녀가 쓰는 침대는 벽에서 한 20cm에서 30cm 이 정도 조금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 그리고 아이에게는 넓은 방을 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내가 겁부터 먹어, 자꾸. 그리고 대인관계 좀 불편해지겠죠? 네. 침대 위에 천장 있잖아요. 네. 내 침대 위에 천장. 요즘에는 이제 2층 침대 같은 거를 많이들 쓰시더라고, 아이들 그렇죠. 방에. 이제 놔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람을 압박하는 형상이거든? 내가 2층에서 잤을 때는.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나를 누르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가. 그러는 형상이니, 이제 병을 앓거나, 이제 소외감이 좀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 너무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아서. 침대 머리 방이 있잖아요. 네. 침대 머리 방이. 그러니까 침대의 머리 방이. 그거는 이제 동쪽이나 남쪽이 이제 이상적이에요. 이거 좀 참고 바라시고요. 또 자녀 방에는 컴퓨터 한 대씩은 또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도 다한 대씩 있더라고. 네. 핸드폰들이 그러면은 그걸로 냈다 검색부터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 그러다 보면 딴거 검색하고 딴거 검색하고. 맞아요. 그러면 보던 책도 안 보고 검색만 하다 또 삼천포로 빠져서 공부 집중해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옷을 많이 걸어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옷을 보니까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 옷을 보니까 나저 옷을 입고 어딜 갔더라? 나저 옷을 입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또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져. 환기를 그리고 좀 자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 방 안에. 아이들 공부하는 방 안에. 그래서 환기를 이제 자주 해서 탁한 기운을 좀 몰리지 않도록 좀 유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취침실에 유리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유리병 같은 데에다 이제 맑은 물을 좀 떠갖고, 가습기 역할과 동시에 탁한 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때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명문중, 명문고, 명문 대학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매아선생님, 제가 가르쳐준 거잖아. 짜장면 사주셔야지. 우리 아이 어디 붙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막 이러면서 꼭 짜장면 사주셔야 돼. 내가 가르쳐준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